제가 쿠팡에서 지게차로 사원으로 일한다고 했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여자도 지게차 타는 분이 있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냥 결론만 딱 깨놓고 말하면은 여자 사원도 있고 모집하는데 전혀 뭐 지장이 없어요. 실제 모집 공고상에는 남녀 구분이 없고 정년이 60세인데 60세 미만이에다가 지게차를 탈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지게차 면허증이 있는 그런 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요. 물론 이력서를 보고 모든 분들에게 다 테스트를 보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를 보러 오라고 선별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선별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모집 공고 지원 자격에는 남녀에 대한 구분은 없어요. 제가 테스트를 볼 때도 지금 근무하는 센터는 아니지만 테스트를 제가 한번 본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봤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실제로 봤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센터에도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은 여자분들이 지게차 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실제로 그분들도 테스트를 봐가지고 통과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때 그때 경쟁 상대에 대한 운은 있겠지만 테스트만 통과하고 좋은 점수만 획득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쿠팡에 지게차로 입사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든 여자든 대체로 많은 분들이 초보자의 면허증을 갖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상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여성분들이 오면은 솔직히 조금 더 미숙한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테스트를 볼때 여성분들이 계신 거두명 봤는데 지금까지 두번 봤는데 각 지게차 자격증을 따고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남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왠지 이렇게 좀 여성분이 이런 중장비나 어떤 운전이나 이런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잘안 하신다면은 좀더 조심스럽게 운행을 할 수도 있고 테스트도 좀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솔직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미숙한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학원에서 지게차 자격증 취득을 할 때도 여성분이 한분 계셨는데 실제로 그분도 굉장히 좀 미숙했고 뭐 남자분들에 비해서 어떤 실력이 따라오는 게 굉장히 좀 더뎠어요. 그리고 그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고 처음에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나오다가 끝내고 이제 안 나오셨는데 그래서 사실상 테스트를 보신 분들은 조금 알 수도 있겠지만 테스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가 테스트를 보면 보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딱 표가 나요. 좀 아직 미숙한 분들이 꼭 한두 명씩 섞여 있어요. 다 미숙할 수도 있지만 근데 딱 봤을 때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실력을 떠나서 아, 저 사람은 이번에는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다가 딱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남성분들이 좀 미숙해가지고 잘 못할 때는 아 그냥 이제 사기쳤다 한지 얼마 안 됐구나 초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가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잘 못하면은 아 원래 좀 끄덕끄덕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남자 여자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런 중장비를 다루는 쪽에는 남성분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지원자의 경우도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로 제 아는 지인 중에 여성분이 쿠팡에 이제 지게차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굉장히 그 어떤 선입견에 무시를 받았다고 해요. 허브의 지게차로 지원을 한 거긴 하지만 딱그 느낌이 딱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너 진짜 지게차 할수 있는 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게 뭐 실력으로 검증을 하면 되지만 그제 지인분들도 지게차 초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합격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테스트를 보러 간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다른 못하는 이제 그 초보자분들도 있는데 여자라서 무시받은 느낌. 어쨌건 어쨌건 이런 선입견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거 물론 부서에 따라서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쿠팡의 경우에는 허브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능숙함을 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좀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근무하는 곳에도 여자 사원들이 있고 우리 부서에는 없지만 다른 파트에는 여자 사원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제가 그냥 뭐딱 어떻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은 비율로 따지자면은 뭐 9대 1, 8대 2 정도의 비율로 되게 드물게 여성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꼭 여자라서 못해 이건 아니고 분명히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뭐 지게차에 도전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센터에는 지게차와 오더피커라는 장비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여자 사원들은 오더피커를 주로 타고 있어요. 확실히 오더피커라는 장비가 조작하기도 일반 리치 지게차랑 조금 다르기도 한데 오더피커와 이제 리치 지게차는 조작감이나 운전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오더피커라는 장비가
저는 좀더 쉬워요, 운행하기가. 오토피커의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어떤 기량의 능력치나 이게 운행의 능력의 차이가 좀 크지가 않아요. 리치 지게차의 경우에는 개인의 숙련도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업무 효율에 대한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별 그냥 앞으로 가고 물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만은 그 사소한 것에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입견, 이런 게 더해지면서 조금 여성분들을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자면은 여성분들이 어떤 지게차를 운행을 하고 싶다. 그것도 이제 쿠팡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도전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력이 돼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좋지만 그래도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실력이 있고 테스트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경력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 도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